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어머님께로 데뷔하며 가요계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 아이돌 G.O.D. 이웃집 오빠 같은 친근한 모습과 서정적인 노래로 나오는 노래마다 1위를 차지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3집 거짓말과 4집 길은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자타공인 최고의 국민 아이돌로 발돋움했는데요. 그러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2004년 멤버 윤계상 씨가 돌연 탈퇴한 후 4인조로 컴백해 활동을 계속했지만 GOD 활동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자, 2005년 저희 GOD는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는데 2006년, 2007년 앞으로도 저희 한국 가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집 하늘 속으로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체를 하게 된 GOD. 이후 자신의 능력을 살려 가수와 연기자로 활발한 개인 활동을 펼쳤지만 GOD에 대한 끝만은 놓지 않았는데요. 태훈 씨도 가끔 우리 저 이재 씨가 생각하는 부분 좀 떠오릅니까? 옛날 멤버도 그립고 또. 저도 사실 GOD 형들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야 우리 언제 한번 GOD 한번 뭉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팬들은 물론 GOD 멤버들 역시 재결합에 대한 의지를 키워가던 그때. 제가 군대 전역하고도 개성이랑 만나서 형 우리 GOD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뭐 이런 얘기도 해봤었고. 2014년 5월 완전체로는 12년 만에 GOD가 가요계 컴백을 선언했습니다. GOD 컴백 소식에 스타들도 반가움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엠블랙 미르 씨, 2AM 조건 씨, 슈퍼주니어 동해 씨 등 많은 후배 가수들이 팬을 자청하며 국민 아이돌의 귀환을 반겼죠. 그리고 5월 8일 공개된 GOD의 신곡 미운 오리 새끼.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오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예전 GOD의 감성을 그대로 살린 서정적인 멜로디와 담담한 가사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는데요. 컴백 직후 각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9년 만에 가요 프로그램 1위 후보에 오르며 국민그룹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 7월 GOD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티켓 오픈 13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며 GOD 컴백 무대에 대한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